아, 뭐야, 아이고 잘 뜨네. 아이고 잘 뜨네. 아, 얘도 아주 주인 계시네. 안녕하세요. 아, 사장님 개 털을 미셨나봐요. 어, 깎아줬지. 깎으셨나봐요. 집안에서 키우는 거. 아, 집에서 키우는 거. 아, 잘 깎았다. 시안의 남자이다. 아유, 안녕. 폐가 확 열리네. 그럼 여긴 달러 공기가 청부지가 되잖아. 병원 다 집터야. 집터였어 옛날에.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야생이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살아냈기 때문에 야생적으로 산 거야 도깨비가. 맞네 그냥 야생 그대로 그냥. 라이브 그대로. 그럼지. 자, 제가 아까 처음 왔을 때 저 누님 저 발 디디네죠. 저어서 뒤로 그냥 바람 넘어졌거든요. 아, 진짜 아, 도깨비 속을 하는데 여기가 진짜 도깨비 속을이에요. 아, 여기. 아, 여기서 나 아까 이렇게 그냥 확 자빠진 거예요. 아, 지금 뭐야? 또 방송원에 방송국에 한가 볼까요? 아, 좋다 이거. 아, 자, 방송국이에요. 네, 아, 그래요? 우리 진우님이 참 토끼띠입니다. 진우나가 아주 63년. 네. 여기 네. 생방송 중입니까? 네. 네. 아, 이게 날 방송. 날 방송이라서 잠깐 자기 피해드릴게요. 열심히 구독 좀 해야 돼요. 아, 자기는 지금 날 방송. 가는 데만, 와, 진짜. 한번 쭉 둘러볼게요. 저도 천천히 못 봐가지고. 한번 쭉 둘러볼게요. 아이고, 이런 거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. 이거 다 쓴 거거든요, 이런 걸. 다 이제 쓰시는 걸로. 아, 따야. 야, 참. 자, 디람 쪽. 아, 이것도 난로. 아이고, 아까 뭐 난로 만드신다더니 우리 형님이 난로 욕심이 많네요. 이것도 뭐 한 뚝딱 만들어 오시는데 또 난로를 만드셨어요. 자, 도깨병 댁은 이랬습니다. 근데 약간 느낌 있죠? 느낌 있어요. 이렇게 하나하나 손을 가고 이 장면만 보더라도 큰 못질, 전기줄 이게 참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애착이 가는 아 그런 집 같아요. 재밌어요. 저희 우리 옛날 집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하나 저 만드셨거든요. 근데 여기도 형님이 지금 다 이게 자 말씀드린 순간 아 집주인이 올라오시네요. 안녕하쇼. 형님 집 구경 잠깐 할게요. 아 그래. 아 이거 봐 이건 진짜 실제로 탄광 드러난 것 같아요. 어우 봐도 신기하네. 참 여기 뭐 옛날부터 사셨으니까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. 아 그림 좋다. 옛날 탄광의 그 장비들 어머 유튜브 장비 좀 봐요. 유튜브 하신다고. 여러분 이제 도깨비 해가지고 형님 옛날에 초창기 때 그 방송 하신 건가 봐요. 아, 다시 물 좀 쬐다 갈까요? 가는 데만 하나 날러요. 가는 데만 한다. 남은 난로라서, 이 형님이, 야, 잠시를 가만히 안 계신 이유를 알겠어요. 자, 이제 날이 져서, 이게 지금 집이 춥게 보이지만, 이게 사실 집이 춥지가 않아요. 밖에 아까 눈이 많이 쌓였잖아요. 근데 여기는
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요. 일로 갈까요? 뭐 일로 갈까요? 여기 뭐 야 이거 뭐 마침판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이 집은. 옛날 것 그대로 다 살려서. 아유 또 일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. 어 이 밑으로 가볼까요? 아 이게 또 밖으로 통하는 동네. 하하. 아 이거 시원합니다. 야 저 산에서 장마 때 흘러나온 물이. 야, 이 물, 야, 여름에 오면 물 흘러가는 것도 엄청나겠어요, 여기는. 자, 도깨비 읍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게요. 형님 댁이. 자, 형님 댁이 여기가 입구예요. 자, 화면을 줄여서 여기가 쫙 입구예요. 형님 댁 이렇게 들어가요. 자, 도깨비 소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가서 쭉 들어가요. 쭉 들어가면 저렇게 가지 이제 저 큰 형님 댁, 저 연기가 나는 데는 큰 형님 댁이고 쫙 해서 쫙 위에 있거든요. 한번 올라가 보죠, 뭐. 야, 참. 이 집만 찍어도 컨텐츠가 나오고 집만 찍어도 재밌어요. 아까 제가 들어온 것이 저 산 넘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. 이렇게 들어와서 미로입니다. 미로. 미로로 와서 예, 우리 같은 촌놈들은 바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. 지금 보는 그대로가 다 형님 댁이에요. 또 박스가 또 촌놈 아니랄까 이런게 눈에 띄네요. 올 가을에 잘 말려둔 꽃가름이 아니라 씨액입니다. 야 동물차 보이네. 고양인가? 쭉 보시면 이제 저쪽에 불켜 있죠. 저쪽에 불켜 있죠. 지금 방송 중이에요. 아 시골 플랫폼 형님 지금 방송 중이고. 어머야 이쁘다. 아 이렇게 보니까 예뻐요. 쭉 이 다 형님 땅이야. 그리고 저 집 있죠. 저 집까지 다 저 밭이 있어요. 여기 저 뒤에까지 다. 와 도깨비 형 집이네요.